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경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우리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의 승리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 박근혜 확실히 밀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여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나라는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국민 모두가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특권도 부정도 없는 원칙이 바로 선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가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가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커가는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신뢰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저 박근혜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 길을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대선 승리입니다. 승리의 날까지 우리 앞에는 거센 파도와 태풍이 몰아치는 험한 항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해결하고 단결해서 대선 승리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국정 기조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어서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정치 생명을 걸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려면 우선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저 박근혜 정치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 것입니다. 부패와 관련해선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이고 권력형 비리는 더 강력하게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어떤 성역도 어떤 특권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저 박근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정치 제대로 바꾸고 대선에서 승리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새 중고차 시장에 가면 1톤 트럭이 가장 잘 팔린다고 합니다. 실직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까지 생계형 1톤 트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 민생 문제는 제쳐놓고 과거와 싸우고 네거티브 하느라고 바쁩니다. 선거 때는
민생을 챙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선거가 끝난 지 몇 달도 되기 전에 다 잊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만 앞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정치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박근혜의 이념은 민생입니다. 국정의 최우선을 민생을 살리는 일에 쏟겠습니다. 위기의 민생을 살리려면 위기에 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기에 강한 사람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 박근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위기도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극복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런던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인천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인천 발전에 새로운 도약대가 될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이 겪고 있는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한 번의 스포츠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인천이 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낙후된 인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경인 고속도로 지화화 사업, 인천시와 함께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인천 경제 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풀 건 풀고 고칠 거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미래 저에게 맡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저 박근혜,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정치 생명을 걸어왔고 그런 저를 국민들께서 믿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서 인천 발전 꼭 이루겠습니다.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누가 믿을 수 있는가? 누가 이길 수 있는가? 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가? 누가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가? 저 박근혜, 아무리 흔들고 발목을 잡아도 여러분만 바라보고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 반드시 승리해서 여러분께 승리의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